충성! 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절 예배를 알기영 목사의 주관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서울숲교회의 권위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구호를 지치면서 조금은 딱딱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랜만에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잊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훈선교에 매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주관해 주신 우리 알목회 그리고 노재환 목사님 우리 성찬식을 주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성찬식을 거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 세 분의 그 장례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특별히 저희 그 장모님 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 유가족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바람 기운과 햇볕도 이제 바뀌어서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봄을 맞게 됐습니다. 저희 알기현도 깊은 겨울 속에서 깨어나서 활기찬 그런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알기현은 제가 볼 때에는 KMCF 산하 지회의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각 기수들이 모여서 기수 예배를 하고 또 학교별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그런 그 산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많은 또 예배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지회와는 좀 차이가 있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수들이 모여서 그런 동기회를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20기 이후에 우리 지회들이 미창립 기수가 좀 있는데 다 창립이 되고 해서 각 기수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좀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또 적절한 긴장감으로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하시고 다음 달 뵐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